모르셨죠? 원래 제가 막내였어요. 무슨 소리야, 민호가 막내라니 말도 안 돼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이야 샤이니 멤버 중에 당연히 막둥이 하면 태민이지만 저도 태민이처럼 막내 시절이 있었습니다. 제가 연습생 때 전 그때 지금 태민이처럼 어디서든 변함없는 막내였어요. 지금 슈퍼주니어 선배님이 막내라고 많이 챙겨주고 많이 예뻐해주고 그러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영원히 막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태민이가 나타나 막내 자리를 당당히 차지해버렸죠. 좀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저도 챙겨야 할 동생이 생겼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막내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의 태민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신경 써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내도 막내 나름의 고충이 있거든요. 태민이가 제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태민아, 알고 있지? 혹시 형밖에 없는 거 맞지?